자, 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은 우리가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최고 가격제 같은 맥락이죠. 예, 196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아, 얘도 최고 가격제라고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 분양가 상한제고요. 또 분양가를 통제함으로써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사들의 어떤 담합으로 인해서 예,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얘들도 똑같으죠. 예, 이게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줘야지 얘가 반대의 경우로 통제하게 되면 역시 시장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예, 우리 교과서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 그럼 만약에 시장에 분양가가 2천만 원 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한 30평형을 분양받으면 한 6억이 필요한데, 무주택 서민에게는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보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천만 원.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을 때 3억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전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는, 분양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공급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만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적인 거래 있죠.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9억에. 예, 그러면 3억짜리인데 시장에서는 9억에. 그러면 그 차익이 6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계약만 따놓고 난 다음에 바로 전매해가지고 그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를 주겠다고 해서 분양권만을 또 넘겨받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예,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분양가를 싸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질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은 감수해요. 왜? 분양가를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좋은 자재를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신규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죠. 예, 이런 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라는 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은 줄어들었지만 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는 늘어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기타로 보게 되면 거기 19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지문 기억에. 그래서 전매 차익으로 분양시장이 투기 시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상황이 가중이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계약금 3천을 집어넣고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벌수 있는 사람은 뛰어들어서 그 차익을 거두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발생하냐면 소위 한 대로 로또 청약이라고 그러죠. 당첨만 되면은 그 차익을, 전매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곳만 수요가 몰려다니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당첨자는 일부 저소득층의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얘기는요. 원래는 이제 30평형 해가지고 6억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3억이면 매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30평형을 매입할 돈을 가지고 30평형 사는 게 아니라 40평, 50평으로 좀더 대형평형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유발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요. 아, 요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양가 제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어디에서 언급이 되는 거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지금 197페이지 상단하고 있어요.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될 때 공공택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있죠. 예,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공공택지 지역도 할 수 있고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도 필요하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주택이 있어요.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얘네가 배제됐다는 거. 시험에서 한 세 번 인용이 됐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 이후에는요.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 특구에서 공급하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배제시켰다는 것까지 예, 추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물어보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거 하나만 언급을 해 드리면은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197페이지에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하고 2번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지고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경제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는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릴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상태가 됐었을 때 얘가 탄력적이면요. 기울기가 더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 분양가를 통제했을 때 여기까지가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탄력적이면은 얘네들이 여기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어난 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할 때 얘가 탄력적이면은 원래는 여기까지 줄어야 되는데 얘가 탄력적이면 여기까지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탄력적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 표현 정도만, 예. 그래서 뒤에 그 198페이지에 해설이 나와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수요가 이렇게 더 탄력적일 거, 밑에 거는 공급이 더 탄력적일 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분양가 자유라예요. 예, 근데 분양가를 자유로 한다는 얘기는요, 분양가를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기서는 해결이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먼저 뭐가 있냐면 분양가를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죠? 질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효과를 보게 되면 공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택의 질도 향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소형 주택보다는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해야지만 분양가를 갖다가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면 얘는 분양가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택 문제가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주택 보조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199페이지에 보시면 주택 보조라고 나와 있죠.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자 보조라고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생산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소비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거기 보시면
주택이 부족할 때는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임대료가 상승이 돼서 소비자 보조 혜택을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얻을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서 임대료가 하락하도록 유도해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산자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택 도시 기금이 있죠. 예,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이렇게 늘리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얘가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임대료는 싸게 소비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밑에 가면 소비자 보조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소비자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과세소득을 공제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조의 방식이 있는데요. 소비자 보조하게 되면 이 소득 보조라는 게 있고요. 집세 보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거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집세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 현물 보조는 우리가 쌀, 라면 뭐 이런 거 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효용 면에서는 얘가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요거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들어오면 내가 어느 지역, 도시에 관계없이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데 그 해당 시도에서만 쓸 수 있게끔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입금은 되는데 집세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처가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효용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요. 정부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 즉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게 한다는 면에서, 즉 정책 측면에서는 얘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소득 보조해주든 집세 보조도 해주든 간에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거는 둘 다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비 여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임대료 보조의 효과라고 해서요,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에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시험상에서는 인용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교재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하고 장기의 변화를 우리가 초래하려고 그러면요,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의 단기와 장기 효과를 우리가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서 뭐를 배우시냐면 여과현상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과가 여기 들어오는 이유가 또 왜 있느냐? 일반적인 이제 교재 교과서에서 보면 이게 주택시장에서 언급이 되는데 여과가 왜 그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여과라는 거를 진행을 할 때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고가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주택인데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필요한 주택이 있죠. 예, 이 주택은 여과라는 걸 통해서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 필요한 주거 서비스는 이 여과를 통해서만은 충족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정부가 저런 식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해 줌으로써 공공주택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도 연계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과를 보시게 되면요, 여과라는 거는 시간의 경감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안에 가게 되면 하향 여과하고 상향 여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이 되지는 않고요. 재개발 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비어지면서 즉 이 공가가 발생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여과에 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시장에 고가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저가주택이 있어요. 근데 고가주택에서 제공되는 주택 서비스의 질은 한 30 정도 되고요. 저가는 한 10 정도가 됐을 때 이 서비스의 질이 1년에 1씩 줄어들어요. 그럼 만약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20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겠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근데 얘는 10년이 경과하면 제로가 돼요. 근데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가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여기에 고가주택이 새로 들어서는 거죠. 효용이 30짜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로 이주해서 얘를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얘네가 이주하면서 생기는 공가를 여기서 인수하고 들어가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하향여과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 수준도 개선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여과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게 그 하향여과하고 상향여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20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최근에 재작년이죠.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03페이지의 상단에 예제를 보시면 자, 상향여과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됐다는 게 틀렸겠죠. 이거는 하향여과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공가의 발생은 주택여과 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개들도 시험상에서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제를 해요. 예, 그러면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 등의 과정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한강이라는 게요, 이게 서울의 경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서울 그러면 강북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강북하고 강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어디 살아? 강남. 그러면 비싼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 이렇게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예, 다들 일로 가고 싶은데 교육적인 환경도 좋고 주거에 대한 편익이나 잘 됐으니까 가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만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거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요. 강남이라고 해서 다 고가의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원룸이나 이런 거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가 바로 인근에 담장 하나를 이웃해서 이런 식으로 저가주택도 같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나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주거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시험에서도 한 두세 번 인용이 됐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여과작용에 의한 예, 주거분리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예, 여과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그랬을 때요. 요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요런 거죠. 요게 이제 경계가 되겠고요. 여기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고
경계는 주택이 없는 담장 아니면 뭐 조그만 골목길 도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고급 주택은요, 주택 가격이 만약에 9억이면요, 계량 비용을 한 5천을 투자하면 계량 후의 가치가 10억으로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주거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의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급 주택지역으로 존재하게 될 거고요. 저급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2억짜리 집인데 비용을 한 2천 들이면요, 계량 후의 가치가 2억 1천밖에 안 돼요. 여기는 주거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손을 보더라도 크게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계에 가깝게 있는 이 저가 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할증이 돼서 거래되는 이유는 여기는 길 하나를 건너면 여기서 제공되는 각종 편익 시설이 있죠. 공원이나 마트나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경계에 있는 주택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수해서 고가주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예 그런 상향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계에 붙어 있는 고가주택은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얘네들은 이 지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을 들여도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는 시세보다 싸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불량주택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할증이 되고 여기는 할인이 된다는 거. 이거 바꿔서 두 번 나온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량주택 문제라는 것은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낮은 소득에서 비롯되는 거죠. 저가주택도 시장에서는 거래되거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전월세 다 있어요. 근데 인수한 다음에 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택관리에 소홀해질 것이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게 불량주택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시장의 실패는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됐기 때문에 얘는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소득이 낮아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낮아서 발생한 거니까 이거를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철거 같은 방법을 택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일정한 도시 지역 안에요, 여기 불량 주거지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철거를 시켜버리면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불량 주거지가 양산이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주택관리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불량주택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는 생산자 보조 방식에 의해서 이 정책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 공적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공 임대 주택을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 보시면은 예,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과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여과를 통해서만은 그 부족분이 채워지지 못할 때 예, 그러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단기하고 장기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단기하고 장기에서는 인용을 잘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게 이제 사적,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적 임대주택 시장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는요,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예, 100만 원일 때 여기 1000가구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쪽에서 공적인 임대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임대료 50만 원 수준에
예,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을 해요. 한 200채 정도.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보다는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가 감소해요. 저렴한 임대료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쟤네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겠죠. 그쵸? 200가구가. 그러면 여기서는 200가구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200. 그죠? 그럼 이게 800으로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임대료가 하락해요. 50만 원 선으로. 그러면 단기에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임대료가 하락하죠. 예, 그래서 단기에는 여기 머무는 사람도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이주해 간 사람도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단기에 거에 보면 지문 2번에 따라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해서 공적 시장의 임차인과 사적 시장의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봐요. 그죠?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사적 시장의 임대업자들은 임대료를 싸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크게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 있는 민간 임대주택장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800으로. 예,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여기는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만 혜택을 보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단기에는 뭐가 감소하냐면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죠? 장기를 보게 되면 뭐가 줄어드냐면 민간 임대주택장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전체 양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원래 1000채였다가 800으로 해서 200채가 줄어들었는데 공급이 줄어서 여기서 200채가 공급이 됐으니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근래는 잘 활용을 안 하고요. 근래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법령상에서 명시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법령상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에 예, 여기도 이제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0년짜리예요. 예, 그리고 국민 임대가 있는데 이게 30년. 그리고 행복주택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주로 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이 통합이 돼요. 23년도 1월부터. 예, 묶어서. 예. 그래서 얘가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가장 혜택이 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장기 전세가 있어요. 장기 전세는 기간이 20년이라는 거. 근데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이거였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쪽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둘다 10년이에요. 기간은. 그래서 답을 뭐를 줬냐면 예를 준 거예요. 제목이 공공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이게 구별 못하는 사람은 착각하라고 유도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법령상에서 구별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별 기준은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법령상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있는데요. 선분양 제도는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거를 보존할 목적으로 정부가 허용한 게 선분양이란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완성되기 전에 주택 매수자에게 먼저 분양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건설 자금을 주택 매수자로부터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가 불안정하냐면
이게 먼저 내가 분양시청에서 받았는데 이게 시공을 해서 진행이 되다가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거래계약을 체결했는데 완성된 거하고는 품질 차이가 너무 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선분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후분양이에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하니까 얘는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고 완성된 주택을 갖고 거래하니까 품질 시비라든가 시공사 부도를 통한 입주 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에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건설사들도 건설 비용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니까 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분양 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개발금융이라든가 주택소비금융에 대한 지원이 뒤따랐을 때 이게 가능한 제도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제목만 바꿔서 한번 나온 선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207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조세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